대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대어가 없습니다. 네. 네.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스마트 냉장고들이 현재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해 보면 because there are smart refrigerators. 아, 여러 개니까.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싶으면 there were smart refrigerators.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미래에 존재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누가 이 문장 대어가 있으면 특이합니다. 누가가 뒤로 갑니다. 누가 다 얘는 아무 뜻 없고요. 네. 누가 스마트 레프리지레가 자 얘가 없으면 다짜 붙겠죠. 이렇게 스마트 냉장고들이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실 will 양념실을 쓰면 양념 뿌리는 대가로서 반드시 뒤에 오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들은 무조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예. 여기 있는 were, are 전부 다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원래 모습은 뭐기 때문에 비동사라고 부른다? 비. 원래 모습이 비기 때문에 비동사로 불렀고 양념을 뿌렸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스마트 리프리저레이터스 will have a 여기다 쓸게요. 잠깐만요. 네. 스마트 리프리저레이터스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네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장이 한 군데 틀렸습니다. 예. 아, doors. 왜 door가 아니고 doors 해야 되죠? 문 짝대기가 두 개 있으니까. Dear아. 가들이구나. 지금 얘가 지금 계속해서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 복수로 표현되고 있어. 복수. 어? 이 이시 웬 말이야? 그러게요. 어? 이 데이는 뭐 대신 왔어? 그 스마트 리프리저레이터스 수업 시간에 읽기 연습할 때 했던 건 다 까먹고. 응. 이거 대신 왔죠? 아. 뭔 아야 아는? 아? 어. 이거 대신 왔어. 아이고. 이거 대신 왔어. 이거 대신 왔어. 이거야. 모니터즈.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뭐야? 네. 응. 네. 얘는 왜 이렇게 바뀌게 됩니까? 예상하는 거니까. 얘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얘기했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y will say us when or food is old. 테리구나.
자, 말하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말하다 할 때 텐스 써야 돼.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네. 뭐 계속해서 이시야. 그러니까요. 어? 왜 데이 와야 돼요? 여기에 이시 아니고. 복수니까. 이거 치우고 못 써, 못 써야 되는 거예요. 못 쓸 수 있어요. 아, smart refrigerators. 한번 길어봤.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근데 어떻게 왜 이시 웬 말이야? 응? 왜? 그다음에. So they will buy food for us. 네, 영어는 중국어나 우리말하고 달리 수에 집착합니다. 수, 개수, 셀 수 있는 것의 개수. 그것이 문장 속에 사용될 때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우리말하고 또는 중국어하고 다르게 많아. 응? 오케이. What a smart refrigerator later. 와, 이 빛이. 원래 문장은 뭐였다? 원래 What? 문장은 It is a smart refrigerator. 벌써 원래는 예. 자, 이렇게 느낌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평범한 문장이야. 네. 이걸 보고 뭐라고. 이번 이 유닛의 주요 대상이 이거야. 감탄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깜짝 놀라는 표현. 어우, 정말 예쁘구나. 정말 높은 산이구나. 정말 춥구나. How cold? What a big mountain. What an interesting movie! 와, 정말 재밌는 영화구나. How하고 what이 묻는 말이 아니고요. 깜짝 놀라는 말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나요, 혹시? 네. 했죠. 이게 무엇이 아닙니다.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네. 여기서는.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으로 사용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 상태로 끝낼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어디 갔냐? 문장, 문장 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We sometimes find old food. 어, 뭐야? 왜 이래? 누나. In our refrigerator. 즈. 즈. 어, 안 돼. 어, 해도 되고. 선생님. 상관없고. 와, 깜짝이야.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이것은 뭐 대신 왔어? 아, food. 그냥 푸드? What food? 앞에 얘기했는 거 다시 얘기하는데? 네. 앞에 한 번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냥 올드 푸드야? The old food. 더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We usually throw the old food away. 얘기했어 안 했어? 더 붙여야 된다고. 어? 앞에 나왔던 어떤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더를 붙여야 된다고요. 네. 그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 나는 과거에 구입했습니다. I bought a book. 그 책은 재밌습니다. The book is interesting. 여기는 어북이었는데 왜 여긴 더북으로 바뀌어야 돼? 앞에 한 번 나왔으니까.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저는 신발을 과거 시제에 구입했습니다. I bought shoes. 그 신발들은 좋습니다. The shoes are good. 어는 뒤에 반드시 셀 수 있는 곳에 단수용만 와야 되지만 더는 그딴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셀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고 앞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얘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They 하고 there 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 졸업하세요. 네.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Okay, 도대체 시험 치세요.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Your milk is too old.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Click here to buy new milk. What a smart refrigerator. What a smart refrigerator. What a smart refrigerator. It is. It is. Is it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웃는 말 돼버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